어렸을 때 기억이 왜곡된 게 아니라 난 진짜 생생하게 기억나는 실화인데 남들은 웃어넘기는 일이 하나 있어. 내가 5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검은 옷을 입은 친지들이 모두 할아버지 방 안에 모여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거든. 그리고 할아버지가 관에서 수의를 입고 모두를 쳐다보고 계셨어. 그래서 난 장례식은 사람이 죽기 전에 미리 관에 넣는구나 하고 생각했지. 그리고 내가 좀 자라서 엄마한테, 엄마, 그때 할아버지 죽었을 때 말이야. 할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왜 생매장한 거야? 무슨 소리야? 할아버지를 왜 생매장해?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관에 넣어드리고 장례치는 건데, 얘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니? 근데 내 기억은 정확하거든. 정말로. 내가 고1 때 같은 반 여자애가 있었는데, 걔가 약간 4차원 사이코 같아서 친구가 별로 없었어. 있어도 거친구? 여튼 그런 여자애가 어느 날, 오늘 내가 노래방 쏠 테니까 같이 안 갈래? 그래서 우리는 우와 우와 하면서 따라갔다가, 대화도 많이 하게 됐고, 같이 웃고 떠들다가, 저녁에 헤어지는데, 다들 빠이빠이 하고 손 흔들잖아. 우리가 그 여자애한테 인사하고 그냥 갔지. 근데 내 친구가 무의식 중에 다시 뒤돌아봤는데 걔가 입꼬리를 엄청 올리고 미소 지으면서 혼자만 보이게 눈을 위로 올리고 있었대. 친구가 놀라서 소리 지르면서 멈추니까 걔는 그냥 뒤돌아서 갔더라. 근데 걔 다음날 자퇴했어. 그 후론 연락이 없어. 아무도 몰라, 걔 소식. 08군번으로 내가 전경으로 군생활할 때였어. 2009년 1월에 안산 시흥 일대를 주름잡던 연쇄 살인범이 잡혔는데, 다들 알지? 강호순. 내가 있던 부대가 안산 상록서 안에 있어서 범인 잡히자마자 경찰서로 호송하고 조사받을 때까지 우리 부대원들도 범인 근처에 있어야 했거든. 근데 그때 실제로 강호순 얼굴을 봤는데, 몇주 전에 부대 외출 나갔다가 편의점에서 본 사람이었어. 진짜 소름 돋더라. 내가 사는 아파트는 짝수층, 홀수층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는데, 우리 집은 8층 짝수층이야. 친구들이랑 놀다가 밤 11시쯤? 집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7층과 8층 사이에 엘리베이터가 멈추더라고. 그래서 당황하고 있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반대로 내려가더니, 7층에 멈춰서선, 문이 열리는 거야. 난 분명 짝수층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소름 돋았던 것 같아. 어떤 몸매 좋은 여자가 친구 만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 자기를 쫓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집 엘베 앞까지 따라오길래. 왜 그런 말 들어봤지? 누가 따라와서 위험해졌을 땐그 사람 눈을 똑바로 보고 얘기하라는 말. 그래서 그 여자도 뒤돌아서선 안녕하세요? 일부러 눈을 쳐다보면서 인사를 하니까 그 남자가 처음엔 못 들은 척을 하더래. 그래서 더눈 마주치면서 아파트에서 처음 보는데 이사 오셨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남자는 응? 하는 표정으로 눈을 크게 뜨더니 그대로 도망을 치더래. 그래서 나중에 신고하려고 경비실에서 CCTV를 돌려보니까 그 여자 혼자 허공에 대고 얘기하고 있었나 봐.